0239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약품입니다. 대한약품, 은,는 동사는 수액제 전문의 약품 제조업체로 1994년 11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병, 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의약품인 수액제와 앰플제, 환자들의 비경구 영양 보충을 위한 영양소액제 등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국 시장에서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동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유통망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63년 5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포도당 수액제, 주사제 등의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대시 2014년 6월 8,000평 규모의 KGMP 공장 및 자동화 창고를 완공함에 따라 다양한 의약품의 대량 생산 및 보관이 가능해짐. 대시 수액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제약기업으로 2016년 중 자동화 라인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이 확충되어 경쟁력은 확대되고 있음. 재무 대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병 / 의원 내원 확대에 따라 수액 제품을 비롯하여 앰플 및 바이알 제품의 매출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 및 법인 세 부담 확대에도 순이익률 또한 상승 대시 COVID-19 재유행에 따른 수액 제품의 수요 확대와 앰플 및 바이알 제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바 외형 성장을 통해 수익성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듯.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대한약품의 시가총액은 177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약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48위입니다. 대한약품의 상장 주식수는 600만 주입니다. 대한약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약품의 퍼은 6.7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7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8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6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0배. 37,0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6번지억 원, 300억 원, 29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2번지억 원, 174억 원, 227억 원입니다. 대한약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번지 38%이고 유보율은 6,660.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약품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70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8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약품의 종가는 29,650원이며 주가가 대한약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약품의 종가는 29,650원이며 주가가 대한약품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대한약품은 는 거래량 64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00여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0주, NH투자증권에서 61주, 삼성에서 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86주, 한국증권에서 144주, 키움증권에서 13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4주, SK에서 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1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1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약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